안녕하세요. 심하을의 취향 대결 VS 방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는 패션의 환송이라는 패션 자매 유튜버 송자매 자는 언니 서희고요. 저는 동생 세희예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름 필수템이죠. 원피스를 가지고 취향 대결을 펼쳐볼 예정인데요. 어떤 취향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세희씨 준비되셨어요? 언니랑 봐드리지 않으세요? 그러면 가보실게요. 첫 번째 코디 대결은 아우터입니다. 뻔하다. 별로. 저는 셔츠형에 이렇게 볼레로 스타일을 같이 연출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입은 원피스가 좀 플로럴 패턴의 로맨틱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 로맨틱함이 좀 중화가 되면서 시크하고 쿨한 느낌까지도 같이 연출해봤어요. 아래에 이 셔링 디테일로 또 볼룸 스타일로 연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매 디테일이 이렇게 곡선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절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좀 쿨한 바이브가 느껴지잖아요. 저는 딱 싱그러운 플라워 패턴의 로맨틱한 느낌을 잘 살리고 싶어서 가디건을 그냥 연출해봤는데 볼레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되게 소녀스럽고요. 또 드롭 숄더로 되어 있는데 립 조직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여리여리 보일 수 있는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운동화랑 같이 믹스 매치해서 활동적인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제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무드의 네이비의 편안한 원피스를 입어봤는데요. 같은 원피스를 입어도 이 무드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사실 패션의 완성은 백이랑 슈즈입니다. 바캉스에는 아무래도 이 라탄 백 우리가 또 포기를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사이즈감이 있어서 수납하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숄더 이렇게 드롭되어 있는 이 느낌이 아주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리본 디테일까지 아주 로맨틱한 무드를 한번 연출해봤어요. 사실 여름에 덥고 이런데 여름은 미니백 아니겠어요? 니집 내가 다 들잖아. 저는 약간 키치한 컬러의 미니 레드백을 들었는데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컬러까지도 한번 맞춰서 이렇게 슬리퍼도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그리고 어느 정도 플랫폼이 있거든요. 근데 코르크 소재로 되어 있어서 가볍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뭔가 퐁신퐁신한 느낌으로 바캉스에서 편안하게 로맨틱한 무드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가장 트렌디한 메쉬 슈즈를 신었는데 발등에 버클 디테일이 있어서 진짜 요즘 너무 잘 신을 것 같아요. 이건 잘 쳤네. 이렇게 해서 송자매의 취향이 가득 담긴 VS 대결을 해봤는데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안녕!